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집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들매끈요. 들매끈. 신을 들매는 끈. 신끈. 구두끈. 구두끈. 군화끈. 군화끈. 운동화끈. 예. 들바람. 산바람. 골바람, 강바람, 에? 들밭, 산밭, 텃밭, 텃밭,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시를 보도록 할까요? 책에서 한 출렁다리. 수문장으로 지켜온 순창. 남은 장수 삼거리 책에선 맞바라기 하며 쓸어내린 이마 실이고 발꿈치 세워 어깨 한번 토닥이지 못해 외롭고 쓸쓸한 태초의 기억을 온몸으로 가둔다. 그리움으로 마른 침 삼키던 긴긴 기다림 그윽한 상국 향기에 별빛 삭혀내며 이민양 품은 달빛 구름 바람 지나는 길목 옹색한 바위 틈 안 가슴 진땀 쏟을 때 옆구리 휘감아오른 580계단의 심박동이 뛴다. 그대와 나 웃음 만개한 사랑의 통로. 국내 최장의 찬란한 출렁다리로 그 눈빛 뜨겁고 높아 솟구치는 욕망과 기쁨이 편백숲의 허리를 펴면 한 시절 깊이 참아한 불같은 열정이 은밀한 꿈자리로 하늘 높이 진홍색 날에 편다. 이렇게.
고영수님의 시 책이산 출렁다리에서의 시초가자는 순창 남원 장수 삼거리 책이산 출렁다리에 눈길을 두고 있다. 외롭고 쓸쓸한 태초의 기억을 온몸으로 가두는 책에선 그곳엔 그리움으로 마른 침 삼키던 긴긴 기다림이 산국 향기에 별빛 삭히는 데서 있고 웃음만개한 사랑의 통로가 출렁다리로 떠 있다. 그 불같은 열정이 하늘 높이 진홍빛 나래를 펴고 있다. 이미지 구형과 낯설기 이야기가 조화롭게 자리하면서 입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시적 형상화를 이뤄놓고 있다. 한 사물을 통해 밝혀내는 다채로운 감성의 세계가 빛을 발하고 있다. 한방 내리는 무등산 김삼옥. 창나무 멀리 내려다보고 있다. 해송림 듬직한 솔잎 위에 쌓이는 눈송이들. 세상은 눈발 속으로 자꾸만 젖어드는데 태양은 붉으스레한 얼굴로 어둠을 쫓는 듯했다. 어둠에서 태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현상을 하늘 가리는 눈발 속에서 찾아보라는 듯 지붕 위에 내리는 눈 속으로 간간이 묻히는 마을. 강아지 즐거운 골목길에 마실길 할아버지들. 백제적 느긋한 훈장님 같은 발음거림거리에서 고란사 범종 소리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독서 삼매경이던 큰언니들, 너 읽어보라는 세계사 읽다 말고 뭐하고 있어? 하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군것질 내놓으시며 엎드게 하시던 모습, 무등산의 한방눈 그윽한 날이면 어머니 그리운 것은,
김상욱님의 한피 한방눈 내리는 무등산에서의 시조가자는 창나무 해송림에 쌓이는 눈송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는 어둠에서 헤나리는 몸부림, 눈 속으로 묻히는 마을, 마실 길 나서는 할아버지들, 그 느긋한 혼자님 같은 바른 걸음걸이에서 범정 소리까지 듣는 범정 소리에서 범정 소리. 범정 소리 듣는다. 그리고 독서하던 언니들, 따뜻한 군것질 내놓던 어머니도 만난다. 감성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시의 특질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 따스한 감성, 이게 이미지 속에 녹아들어 행복한 추억 속으로 안내한다. 안내하고 있다. 어머니 또 다른 이름의 눈물. 강물은 모든 색강을 끌며 먼 바다에 이르지만 그 바다를 지나 내 마음 깊은 곳에 흘러들어와 눈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있습니다. 나의 눈물이 되는 사람. 고마리 풀꽃 같은 시린 눈물로 찬 밥덩이 돌돌 말아 넘기면서도 목이 메인 때로는 슬프고 아파서 때로는 즐겁고 행복해서 흘린 당신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나는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마른 풀내음 그윽한 어느 가을 호련히 먼길 떠나시던 당신의 뒷모습 가득히 바라보다 도랑가 고마리 풀꽃 앞에 풀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사랑이란 또 다른 이름의 눈물입니다.
박영자님의 시 어머니 또 다른 이름의 눈물에서 시조가자는 불안과 고마리 풀꽃 앞에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 강물같이 흘러들어와 눈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시조 화자의 눈물이 되는 사람, 뜨거운 눈물에 기도를 해준 사람, 마른 풀내음 그윽한 어느 가을날 홀연히 먼길 떠난 사람,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눈물인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가슴 속에 따스하고 눈물겨운 추억이 안겨 있고 그 추억은 감동의 어머니를 품어안고 있다. 시의 특질이 안고 가고픈 바로 그 감성이 듬뿍 담겨 있어 행복하다. 기뇨했던 물, 유황. 우리 삶에서 기뇨한 것이 어찌 물뿐이랴. 공기도 있을 것이고, 불, 햇빛, 자연, 환경, 가족, 국가, 세계, 동식물,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며칠 밤사이 선방님 소복이들이 목화 솜털로 덮여 놓은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시야가 환상적이었다. 매서운 한파도 다가와 몹시 추웠다. 수도가 얼지 않을까 하여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틀어놓고 안심하고 잠에 들었다. 이른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 물이 흐르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올렸다 내렸다 움직여 보아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은 어떤가에 들어가 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에 수돗물이 끊기니 당장 씻을 물도 먹을 물도 없어 황망했다. 핸드폰을 열어 날씨를 보니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갔다. 우리 아파트 단지 1호에 사는데 옆집 2호, 3호 사는 친척 집에 들러보았다. 3호는 우리 집처럼 물이 나오지 않았고 2호는 물이 정상으로 나왔다. 어머, 여기는 물이 나오네. 하늘이 무너져도 수달을 구멍이 있다더니 참 위기를 면하게 되었네. 아, 다행히 위급함을 면하게 되었다. 2호에 물을 사용하여 응급을 볼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다. 같은 단지의 다른 집들은 모두 한파에도 물이 나오는데 왜 우리 집과 이 3호만이 나오지 않을까? 날씨가 풀리면 길사를 불러서 손을 좀 봐야 하나. 아마 해동이 되면 풀려서 우리 집 수돗물도 사용할 수 있겠지. 초조한 마음을 안고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았다. 다음날 기온이 올라가고 바로 날이 풀리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빨리 물이 저절로 나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평소 별 생각 없이 사용했던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요긴한가를 절실히 느꼈다. 기원전 6세기 철학의 시조였던 그리스의 탈리스는 물은 많은 물의 근원이라 했다. 물은 우리의 삶의 젖줄이라 할수 있다. 물론 우리 삶의 젖줄이 물뿐이랴. 태양 에너지도 그렇게 했고 생각해 보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물만으로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고 생명에 필요한 생리작용이나 유전 현상도 불가능하다. 우리 생명이 꼭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쓴 사실이지만, 우리 생명의 아르케라는 주장은 재고에 불만하다. 물에 대한 언급은 사람의 직업과 위치에 따라 다각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문학가는 문학가대로,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의학자는 의학자대로, 직업과 전문 분야에 따라 물의 이미지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물이 죄를 짓는 것을 의미했다. 물은 우리 인체의 70%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2.5리터, 8잔이라고 한다. 물은 우리 몸속에서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 및 영양소 운반 등 다양한 대사 과정에 쓰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간편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알수 있는 물의 효능은 8가지가 있다. 다이어트, 체중 감소, 독소 제거, 고혈압 완화, 면역 체계 향상, 심장마비 예방, 두통 완화, 피부 미용, 숙면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하루 2.5리터 8잔을 마셔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설처럼 알려져 있는 하루 물 2.5리터 8컵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 정말 잘못된 주장일까? 하루 물 섭취량, 물 마시기에 대한 자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45년에 발표된 한 자료에 도달하게 된다. 해당 자료에는 성인에게 필요한 물 양을 2.5리터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양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인이 하루에 2.5리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 물 속에 포함된 것까지를 말한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2.5리터의 맹물을 마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 자료가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고의였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2.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문장만 전달되고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그 물이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쏙 빠져버렸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루에 2.5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이 낭설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랫동안 정설처럼 믿어져 왔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미국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 같은 쟁쟁한 방송사가 이 근거 없는 속설을 믿지 말라고 특집 기사를 내몰을 정도였다. 생각컨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겸허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어느 성과학자이며 성직자가 일생을 성형 공부에 심취하여 연구해왔는데 은퇴하면서 소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나는 망망대해 넓은 태양 태평양의 물에서 단지 한 모금의 물을 마신 것과 같다. 얼마나 겸허한 말인가. 이런 한파로 인해 집안의 수돗물이 잠시 끊겼던 것 계기로 해서 물의 기묘함을 더욱 실감케 하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인가를 겸허히 깨달았다. 매사에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겸손히 다짐해 본다. 설레인 순백미소 영롱함이 감아서 물보라 낭만 푸른 낮은 곳 향해 가며 푸른 꿈 온몸 내밀어 끌어안고 오른다. 자연을 살려주는 부드러운 힘의 능력, 생명수 되는 젖줄 사연들 가득 담아 심신의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고친다. 막히면 돌아가는 술리와 속삭이며 물방울 작은 힘도 무게를 떠받들어 모든 곳 오물투성이 청결하게 씻는다. 균했던 물.
요한님의 소필 기뇨에 있던 물에서의 소설자는 어느 영하 겨울 어느 겨울 영하 17도까지 내려간 날 집안 수돗물이 얼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집에 수돗물이 얼어버리니 당장 씻을 물도 먹을 물도 없어 황망했던 기억. 어느 이를 통로로 하여 우리 만물의 근원, 삶의 젖줄, 생명의 근원, 죄를 씻는 세례까지 생각의 틀을 넓혀간다. 그러다가 물의 효능 8가지, 매일 인체에 필요한 물의 양 2.5리터. 이는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물 속의 물까지 포함한 거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물의 기념함을 실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깨닫고 매일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필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 그리고 맨 끝에 시한편을 배치하여 글의 맛을 한층 드높여 놓고 있다. 자연스레 펼쳐지는 수필의 맛과 정보에 대한 탐색이 독자들을 흐뭇하게 해주고 있다. 양지짝 산기슭을 살살 썰킨다. 타박솔 밑 포근한 자리에
보금자리, 보금자리를 치고 까뜨리랑 아기자기 사랑을 경의하며 매와 배암을 살펴 산타랑이 밀밭고래에 알을 까 길러내고 인류에게 도와야 된 장작을 비웃으며 꽥꽥 푸르릉 푸른 골고루를 나르며 사는 속된 봉황 꽁.
이 시에서 시초과제는 공에 대해 전하고 있다. 양지짝 산기슭 살살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공, 타박솔 밑에 보금자리를 틀고 암공이랑 아기자기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 매와 뱀을 피해 산다랑이 밀밭골에 알을 까 길러내는 공, 사람의 길들여진 장딱을 비웃으며 살아가는 공, 푸른 골짜기를 날아다니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공, 살아가는 공, 이렇게 칭송하고 있다. 자유의 공. 그런데 마무리에 속된 봉황이라고 못 받고 있다. 공의 차원을 넘어 봉황에 이르렀지만 그마저 속된 봉황의 신세란 말인가? 의문의 꼬리를 남기며 쉬는 말이 없다. 시의 판전이 가슴을 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송원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송원님 반가워요. 송원님 인회당님 안녕하세요. 네, K3601님, 네, 교수님 문호님들 반가워요. 프랑기님, 네, 3601님 반가워요. 3601님, 네, 프랑기님 반가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 군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즈엠. 바이바이.